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계가 모두 아름다운 대둔산을 탐방하기 위해 내비에 대둔산 케이블카를 입력하고 대둔산 공영주차장에 도착해 무료로 주차했습니다. 길가의 상점을 따라 올라가면 대둔산 미술관이 나오고 대둔산 호텔을 지나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완주 대둔산의 등산 코스는 대부분 1코스로 올라서 1코스로 원점 회귀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올라서 내려오
오뚝솥은 봉우리마다 독특한 형상이 담긴 대둔산은 잘 다듬어진 조각품의 분재의 군락을 보는 것 같은 수석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올려보든 내려보든 시선이 멈추는 곳은 모두가 아름답고 좌우로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웅장해서 입을 벌린 채 산소와 병풍 속에 온 마음을 정자하게 되는 곳이 대둔산입니다. 아스라함을 만끽할 수 있는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잇는 금강구름다리에 도착합니다. 높이 81m 지점에 길이 50m, 폭 1m의 구름다리는 대둔산의 명품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그저 탄성을 지르게 하네요. 구름다리는 흔들림이 많아 짜릿함을, 발밑은 철망 사이로 보이는 협곡으로 인해 아찔함을 느낄 수 있어요.
드디어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 도착합니다. 대둔산 정상은 해발 878m로 발밑의 풍경은 기암괴석으로 가득 채워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답니다. 대둔산을 하산할 때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